네,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조세 포탈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조세 포탈제 벌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조세 범칙 조사가 이루어지고 범칙 위원회에서 범칙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통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벌가금 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벌가금 상당액 양정 기준이라는 국세청 훈령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포탈증 벌금 산정을 위한 국세청 훈령 벌가금 상당액 양정 기준을 여기 보면요. 제3조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탈세액 예, 포탈세액 및 환급 공제받은 세액, 그러니까 부정환급이죠. 그러면 이거를 합해가지고 그냥 포탈세액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탈세액의 0.5배다 이겁니다. 0.5배. 가령 이제 1억이다 하면 0.5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하니까 그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만입니다. 범칙 행위일 전 3년 이내에 이런 똑같은 범칙 행위를 했다. 그게 이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1배, 그러니까 1억이 되겠죠.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다. 그러면 2배,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 보면요. 고액 포탈범의 경우에는 달리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고액 포탈범은요. 3억 이상 조세 포탈세액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30% 이상,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 포탈세액인 경우, 두 가지를 갖춘 경우, 그리고 또는 이제 5억 이상의 포탈세액이 있는 경우를 이제 고액 포탈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0.5배, 1억이다 하면은 0.5배니까 5천만 원을 벌금 상당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단서에 이제 가중을 할 때, 이게 배수가 틀려요. 1회 처벌받은 사실이 3년 이내인 경우는 2배, 그럼 2억이 되겠죠. 2회 이상이 처벌받은 사실인 경우는 3배다 이겁니다. 그러면 3억이 된다. 또 여기서 이제 상습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하게끔 돼서 2분의 1을. 그 2분의 1 상습이라는 거는 공소시효 기간 5년 이내에 재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2분의 1을 가중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감면 규정도 있어요. 16조에 이렇게 감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는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면제하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그 면제하게로 돼 있다. 벌가금을 상당하게 그걸 이제 벌금을 양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감면이죠. 그러면 감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정 신고를 하되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한 경우에는 50%. 50%를 감경을 해주고요.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50% 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수정 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가 전부 다가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가 이 범칙 조사에 착수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괘씸하니까 그거는 적용 안 해준다. 감면 규정을 적용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칙 행위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조자는 범칙 행위 가담률에 따라서 벌금 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고 처분을 할때 벌가금을 양정을 하는데 그 통고 처분이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고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발해서 벌금을 선고받기 전에 그냥 통고 처분에 의한 벌가금을 양정할 테니까 이 금액을 내라. 그러면 고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수가 이렇게 좀 크고 이런 분들은 뭐 통고 처분에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아유 벌금이 그 못 내겠다. 그냥 벌금으로 선고받고 내가 노역장 유치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나머지 이제 벌금하고 노역장 유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